네, 썬데이 타임 시작합니다. 복스에서 나왔어요. 플러그인 락아웃 앤 플러그 3입니다. 얘는 H30 모델이네요. 네. H30 모델이고, 네, 사운드가, 그쵸. H30 사운드. 얘를 복각을 했겠죠. 네. 자, 여기 위에 네 개. 계속 썬탐 보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게 계속 시리즈로 계속 나가고 있어요. 네, 그 전에랑 좀 비교해 보시면서 시청하시는 것도 뭐 하나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재미난 요소죠. 왜냐면 이 모델들이 다 다르거든요. 사운드가 클린 소어 사운드도 달라요. 얘도 클린하고 이제 드라이브 모두 두 가지가 있는데, 네, 클린 사운드 비교해 보는 것도 또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 보면 FX랑 리듬 있고요. 네, 이게 진짜 가볍죠. 40g. 네, 40g 진짜 가볍습니다. 여기에 얘는 AAA 건전지 두 개가 들어갑니다. 자, 이 헤드폰 억스 단자 있어서, 네, 여러분들 음악도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디자인 너무 귀엽게 생겼죠? 그럼 사운드 보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타임의 송지아입니다. 네, 길비 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오늘 함께 알아볼 기어는요, 복스 앰플러그 3. 헤드폰 기타 앰프죠? AC30 모델이에요. 오늘이야 드디어 복수로 왔군요. 네, 진짜 복수가 네, 왔습니다. 마샬하고 뭐 팬더하고 뭐 네. 이렇게. 우리가 일전에 했던 게 부티크. 아, 맞아요. 그리고 하이게인. 하이게인. 그리고 US 실버까지 네. 이렇게 세 가지 모델을 했었는데 오늘 네 번째 모델로 AC30이 왔어요. 자, 그리고 이제 스피커는 모니터 네. 스피커로 PA에다 밑에 PA에다가 연결을 했습니다. 자, 얘는 지금 클린 사운드 지금 듣고 계신 게 돼요. 두 채널로 되어 있는 앰플러그예요. 개인 채널. 이렇게. 네, 이렇게 두 가지로 바꿔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클린도요. 제가 초반에 이제 아까 오프닝 그 영상 찍을 때 말씀드렸는데 클린 사운드도 다 달라요. 맞아요, 달라. 그리고 여기에 이미 게인과 톤 네. 그리고 볼륨이 있기 때문에 클린에서도 충분히 사운드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아니, 이거 진짜 AC30 사운드 그대로 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오, 네. 그 클린 사운드 비교해 보시는 것도 되게 뭐 재미가 있으실 것 같아요. 게인도 이렇게 톤도. 톤 다 올리면 그러니까 뭐 그렇게 기분 나쁜 소리까지 벌어지진 않아요. 딱 이렇게 좋은 느낌까지 이렇게 익숙해져 있고요. 여기 이거 보면. 헤드폰으로 들으면 굉장히 하이 퀄리티예요. 맞아요. 네. 지금 저희는 뭐 PA로 듣고 있긴 하지만 조금 네. 거친 톤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요. 헤드폰으로 들으면 되게 좋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그러니까 연습할 때 듣는 걸 추천드려요. 네, 네. 어차피 얘는 연습용 목적으로 나온 네, 네. 아예 그쪽 뭐 네, 이거를 연습... 뭐 다른 데도 써도 된다. 이게 연습용으로 나온 거라서 그냥 연습만 하실 수 네.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체가 지금 3.5잖아요. 네, 네 그럼 3.5 케이블 네. 그 헤드폰으로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요. 네. 플러스 여기 억스 단자가 있어요. 아, 또 뭐 네, MP3라든지 뭐 다른 이제 장비들 해가지고 음악도 같이 재생하면서 우리가 아웃풋으로 사운드를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우선은 뭐 클린 톤은 이 정도 했고 여기에서 클린에서 네. 이제 뭐 연습할 때 넣을 수 있는 FX가 여기 지금 들어 있어요. 네 가지 FX로 되어 있고요. 한번 클릭을 하면은 트레블. 양 조절은 이렇게 토글 스위치처럼 까딱까딱 하면은 양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스피드 양. 오케이. 네. 한번 그리고 누르면? 다음 거는요 코러스예요. 코러스도 참 예쁘게 예쁜 거 잘 넣어놨네. 네. 그러니까 역가가 그렇게 막 확확 변하지 않고 연습할 때 참 기분 좋게 들릴 수 있게 네. 들을 수 있게 그렇게 넣은 것 같습니다. 다음요. 다음은 딜레이. 오. 이것도 딜레이 양을 토글 스위치로 이렇게 정할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은요 리버브입니다. 와우. 오. 리버브 네. 좋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끝. 클린. 네, 딱 나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얘를 꾹 홀드 시켜서 누르면요. 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의 토글 스위치는 드럼 볼륨이에요. 오. 그리고 여기에 따른 드럼에 따른 탭이 있어요. 여기 옆에 전원 버튼 옆에. 그 야, 잘 만들었다 역시. 그리고 드럼 사운드를 변경을 하고 싶으면 얘를 눌러 한번 눌러 주시면 바뀌어요. 샤프리네. 다음 거. 마지막으로 메트로놈. 그냥 메트로놈까지. 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요. 끌려면 다시 홀드. 네, 드럼까지도 다 내장이 되어 있잖아요. 게다가 스피드도 다 조절이 가능하고 볼륨 조절 가능하고 진짜 손쉽게 연습할 때 그냥 기타에 꽂아놓고 계속 꽂아놓고 있고 헤드폰만 연결하면 되는 거니까 앰프나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맞아. 전원 연결을 한다거나 이런 것도 없어서 이제 얘 하나랑 헤드폰 하나만 있으면 돼요. 네. 이어폰 하나만 있으면 어디서나 기타와 얘로 연습을 가능하다는 거. 기타만 들고 그냥 생타노를 하기에는 진짜 연습할 맛이 안 나서 길게 연습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런 걸 내 귀에 바로 사운드를 들으면서 연습할 수 있으니까 이 메트로놈하고 드럼 집어넣는 건 뭐 신의 한 수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게다가 FX도 같이 넣어서 네. 네. 다양하게 좀. 그럼요. 자, 이 지금 클린 톤으로 해놓고 아니. 대략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사용 방법을 가르쳐 드렸는데 네. 지금 이제 여기 전원 버튼을 한 번 더 누르면요. 빨간색으로 변하면서 우와. 드라이브 톤이 돼요. 네. 코러스. 이게 코러스고 딜레이. 좋다. 네, 이 정도로 해놓겠습니다. 네. 근데 얘도 한번 해줘. 아, 좋습니다. 아, 이것도 이것도 그게 딜레이도 되게, 탭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꾹 누르면 눌러서 아. 식으로 연주를 하실 때 연습하실 때 굉장히 흠뻑 취해서 네. 연습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기어. 이거야말로 도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네. 얘만 있으면 돼요. 네. 네, 이 다른 것들도 부티큰 하이게 US 실버 이거 우리가 했던 것들도 마찬가지지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개성적인 그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희 리뷰 보시면서 사운드 픽 하셔가지고 그중에서 난 이 사운드로 연습하면 가장 연습이 잘 될 것 같아 라든지 하는 거를 좀 골라서 하시면 자기랑 성향에 맞는 사운드 그런 분들 계실 수도 있어요. 네. 콜렉터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이런 걸 콜렉트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쵸, 이거 너무 예쁘잖아요. 앰프 모양대로 그 선반 위에 딱딱딱딱 넣으면 기분에 따라서. 야, 오늘은 이 사운드. 오늘은 하이게인. 그래, 오늘은 부티크로 가고. 얼마나 복수로 가자. 뭐 이렇게. 그럼 진짜 재밌겠다. 가격이 77,000원이에요. 네, 맞아요. 네, 이게 그렇게 막 그렇게 부담되는 가격은 아니라서. 네. 네, 뭐 결혼식 부주도 뭐 10만 원, 20만 원씩 하는데 뭐 그렇죠.
이렇게 하나씩 콜렉터 하셔서 모으셔도 되고요. 네. 사운드 픽 하셔가지고 뭐 하나의 사운드로 하셔도 되고요. 어쨌든 연습할 때 도움이 되는 건 제가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어요. 예, 저 진짜 게다가 너무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으니까 예, 이건 완전 강력 추천하는 그런 기어입니다. 네. 연습벌레 하나 키우시죠. 와, 맞습니다. 네. 자, 이 그 앰플러그 없으신 분은 있어도 한 개만 가지신 분은 없을 겁니다. 아, 그래. 다른 거 사고 싶거든. 딴 거 사고 싶지, 당연히. 맞아요. 그렇지. 이거 하나 있으면 자꾸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맞아요. 맞습니다. 야, 하이게인 소리는 어떨까? 막 이렇게 된다니까 사람이. 맞아요. 예. 그리고 아, 그렇죠. 또 연습도 또 다양하게 하고 싶고 맞아요. 하니까. 맞습니다. 뭐, 기타 뭐 아이바네즈 하나 딱 구했는데 그럼 하이게인도 하나 사야죠. 맞습니다. 네. 자, 몇 대 몇? 8점. 8점. 예. Yeah. 정말 친화적인 점수죠. 앰플러그 공식 점수. 공식 점수 네, 8점. 8점입니다. 네. 그 전에 우리 하이게인인가? 네. 뭐 했을 때 8.5 뭐 한번 들어왔어요. 근데 개인 소리가 너무 예뻤어. 그러니까. 그건 이제 사운드에 살짝 0.5로 얹은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조금 더 드린 거고요. 네. 기본적으로 8점이다. 네, 네, 고정 점수 앰플러그도 가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도 앰플러그가 하나 더 있을 것 같은데 네. 또 그것도 사운드 면에서 0.5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린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가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보통 앰플러그는 이 정도 라인으로 쭉 네, 달려간다는 맞아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쯤은 있어야죠. 그렇죠. 네, 없으면 안 돼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복세에서 나온 앰플러그 AC30 모델이었고요. 네.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일요일엔 썬데이 기타! 예! 안녕!